기장군 대변항일 때 태풍 소식의 대변항엔 기장의 멸치잡이 어선을 비롯해 해운대 지역의 어선까지 200여 척이 피항했습니다. 선박을 일단 결박하는 게 안전하게 결박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뭐 이중, 삼중 구조로 이제 돼 있으니까 이 내항은 그만큼 안전하다 해서 이제 각 다른 지역의 배들이 많이 오는 편이죠. 2003년 태풍 매미로 큰 피해를 입은 이후 수중 방파제와 등대가 조성되면서 수년 동안 선박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단단히 고정시켜 둔 겁니다. 대변항 일대를 둘러보니 관광객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가을철 살이 오른 멸치회를 맛보기 위해 북적이던 횟집은 태풍 소식에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생선과 멸치젓갈 등 수산물을 사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던 노점들은 혹여나 태풍의 피해를 입을까 가게를 천막으로 덮고 대다수 문을 닫았습니다. 태풍 미탁은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7번째 태풍인데 이 가을에만 3번째 영향을 주다 보니 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이 주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손님도 없고 없은 걸로 또 바람이 불고 이러면 이런 건 날아가고 이러고 또 바닷가가 되니까 뭐 또 물도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모든 게 다 피해가 있지. 태풍 오면은 온다카면 노이로지 걸린 거야 사실은. 우리. 태풍이 지나간 이후도 걱정입니다. 잦은 태풍에 바다에서 무트로 떠밀려온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 일상이 됐을 정도입니다. 상인들은 이번 태풍이 올해 마지막으로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헬로 TV 뉴스 차선영입니다.